저는 솔직히 짐에 가서 운동을 하는 걸더 좋아해요. 남들은 짐에 가서 운동하면 되게 지루하다고 하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짐에서 무거운 것들 들고 막 그런 게더 운동이 확실히 더 되는 느낌이 들어서 집중해서 딱 이렇게 운동하기에는 짐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짐에 가는 걸더 좋아해요. 독일에 살면서 좋은 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굉장히 지금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상을 찍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부모님이랑 영상 통화를 한다, 친구랑 영상 통화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독일에 살면서 좋은 점은, 일단 제가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저는 뭐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별로 자연이랑 내 삶이랑 막 그렇게까지 뭐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자연의 중요함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됐다고 해야 될까? 정말 이제 자연을 보면서, 이제 푸르른 어떤 것들을 보면서 되게 진짜 힐링이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을 굉장히 더 많이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예요. 아무튼 독일은 자연적인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되게 높고 크고, 저는 아무튼 자연을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뭐든지 좀 조그만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인형 이런 것도 안 좋아하고, 굳이 인형을 나한테 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조그만한 거보다는 엄청 큰거 있잖아요. 그렇게 약간 좀, 저는 좀큰걸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뭐든지 좀큰걸 좋아하는데, 나무도 그냥 보통 사이즈 이런 거는 별로 저는 매력을 못 느껴요. 근데 굉장히 크고 높고 스케일이 큰 그런 자연들이 자연스럽게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가 독일이라서,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식료품들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서 생활하기에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 말고 현지인 친구들을 보면 정말 휴가를 진짜 자주 받아요. 굉장히 자주 쉬고 있고, 뭐또 휴가니 물어보면 응, 휴가다 이러고. 아무튼 여기서 좀 정규직스러운 정규직을 잡아서 일을 하면 그런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삶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혜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누리기가 참 좋은 나라가 또 독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좀 식상하지만 날씨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독일도 되게 비가 자주 와요. 엄청 자주 오고, 우박도 자주 내리고, 언덕스러운 날씨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독일이 한국보다 훨씬 덜 춥고, 그리고 여름도 더울 때는 정말 덥긴 한데, 진짜 더운 날이 한 1년에 6일? 많아봤자 한 14일, 2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두 번의 여름을 독일에서 보내봤지만, 그리고 2015년에 여름이 정말 사상 최악으로 더웠던 그런 더위라고 독일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만 했고 견딜만 했어요. 정말 더운 날이 몸으로 이제 실감하기에는 저는 일주일도 안 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두 번의 여름을 이제 독일에서 보내고 나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으로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독일 날씨 때문에라도 뭐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독일 날씨 때문에 독일에 살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독일에 살면 좋은 점은 뭐 유럽에 살면 다들 동일하게 누리는 혜택이겠지만 아무래도 유럽 국가들이 다 옹기종기 붙어있고 이렇다 보니까 독일이란 나라에 살면서도 유럽 국가들을 수시로 무시로 여행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경비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실제로 제가 사는 곳이랑 네덜란드랑 굉장히 가까운데 네덜란드는 그냥 맛만 먹으며 왔다 갔다 3시간 기차 타고 그 정도로 이제 쉽게 쉽게 경비도 저렴하게 10만원 안으로 다녀올 수 있어요. 뭐 버스를 타고 가면 훨씬 더 저렴해지겠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가는 것 같아요. 여유가 없으면 또 여행은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꾸고 시간적 여유나 뭐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5만 원이 힘든 상황일 때가 있고 3만 원도 힘든 상황일 때가 있고 이렇거든요. 실제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혹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더라도 부모님의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서 스스로 빨리 독립을 해서 스스로 이제 살아가는 입장이라면 이제 돈 3만 원, 돈 만 원, 돈 천 원도 아쉬울 때가 있어요, 실제로. 아무튼 여행하기 좋죠. 맘 먹고 떠날 여행을 계획한다면 독일에 사는 것 자체로 너무 큰 축복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독일에 살면서 좋은 점은 이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저의 주변의 환경들이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제가 독일에 대해서 느끼는 호감이나 뭐 그런 것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좀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부분부분적으로 앞으로 따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좀 더 객관적이면서 정보적인 그런 부분은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독일에 살면서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자꾸 할머니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원래 좀 건강한 방식의 삶 이런 걸 굉장히 추구하는 성격이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는 것 같아요. 공기가 진짜 좋아요. 공기가 정말 정말 좋아요. 하늘을 봐도 별이 항상 잘 보이고 공기가 너무 상쾌해요. 정말 이거는 독일에 살아봐야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어떤 분이 메일을 주셨는데 뉴질랜드에서 공기 좋은 데서 살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질환 같은 게 다 이렇게 낫고 없어졌었는데 한국에 다시 돌아가니까 다시 뭐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 외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꾸 연말이라고 자꾸 폭죽을 쏴요.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여러 번 저랬거든요. 집에 있는데도 밖에서 너무 폭탄 소리가 자꾸 나서 계속 놀라고 있어요. 아무튼 공기가 진짜 좋아요.
지금도 이 나무들 사이에서 맞는 공기가 엄청 상쾌해요. 저 폭죽 소리만 없다면 이 시간이 더 평화로울 텐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다른 또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메일이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Mm-hmm. 멍멍이 세 마리다.